4월부터 원유 증산에 돌입하겠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고한 4월이 당장 내일이죠. 이미 18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국제 유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이제 4월이 시작되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본인들이 공언한 대로 내일부터 원유 증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6일 그 오펙과 러시아 등등 그 감산 참여국들의 그 회의에서 사우디가 러시아에게 하루 15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자고 제안했는데, 네.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 합의에 실패한 직후에 네. 4월부터 기존에 하루 970만 배럴을 생산하던 것을 네. 1230만 배럴, 즉 260만 배럴 더 늘리겠다고 네. 말했고 이미 증산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요, 한 수 더 떠서 5월이 되면은 5월부터는 이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수출을 얼마나 더 하겠다는 건지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지난주에 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게 그 네. 사우디 석유부에서 지시한 내용이 하루 1천만 배럴을 5월부터 수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어난 생산량을 고스란히 국제 시장에 수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 그 코로나19로 세계 석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량을 계획대로 수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산업 전체가 이렇게 거의 마비 상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래서 하던 일도 멈추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원유를 증산해서 어디에다가 팔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뭔가요? 일단 뭐 수요는 지금 현재는 급격히 줄어 있지만 네. 가격을 할인해서 그 줄어 있는 수요 이지만은 네네. 세계적으로 순류 뭐 물량이 하루에 1억 배럴 소비되던 것이 네. 뭐 1000만 배럴이 준다 하더라도 9000만 배럴은 여전히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있으니까 그 네네. 부분을 이제 가격 할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국제 유가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얼마인가요? 유가 움직임이 궁금한데요. 어제 중동산 두바이 유 가격이 배럴당 23달러 24센트였습니다. 이 가격은 네. 2003년 5월 7일 이후 최저 가격이고요. 네. 북해산 브렌트유는 22달러 76센트 네. 그리고 미국 서부 텍사스 중간유는 20달러 9센트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올 초에는 61불이 넘었던데 지금 말씀하신 건 20불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네네. 이 국제유가가 가장 높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대략 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뭐 올해만 따져봐도 올해 최고 가격이 지난 1월 6일에 기록했던 배럴당 69달러 65센트 두바이 기준입니다. 네네. 두바이 기준으로 69달러 65센트였는데 네. 이 가격과 비교하면 정확하게 67%가 하락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뭐 러시아 뭐 등등 여러 국가가 다들 이제 이 업계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요. 결국 이렇게 증산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고 사우디도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목표하는 바가 뭔가요? 러시아와 이 협상이 안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입니까?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전략 어떤 계산일까요? 이 목표가 우선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감산 공조 체제를 유지했던 러시아가 추가 감산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대한 뭐 그 응징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보다 궁극적인 그 타격의 목표는 미국 셰일 업계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미국 셰일 업체들이 그 원유 생산을 계속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네. 사우디와 러시아가 그동안 생산을 줄인 것은 네.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는 네. 가격을 포기하고
미국 셰일 업체들에게 빼앗겼던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오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나름 좀 조정을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셰일 업계가 뛰어들면서 본인들 배를 불렸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떨어질수록 미국 셰일 업체들은 이제 뭐 채산성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이 셰일 업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들립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에서 10년 전부터 셰일 붐이 일어났지만 그 셰일 업체들이 계속적인 투자 확장으로 인해서 그 재무 구조가 튼튼한 편은 아닙니다. 네, 네. 아, 거기에다가 셰일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유가가 적어도 40달러 내지 50달러는 돼야 손실을 피할 수 있는데 네. 뭐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파산 위기에 처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셰일 업체들의 파산이 그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기반인 석유 생산 지역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뭐 중요한 과제일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그 셰일 업체들의 그 사정을 좀 고려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 셰일 업체들에게 뭐 지원을 해주면서 파산을 막는 그런 고강도 대책까지 취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어제 하원에서 그 뭐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전략 석유 비축이라고 해서 비상시에 사용하는 그 원유를 네. 이럴 때 대량으로 구매해서 업체들이 어려움을 네네. 덜어준다든가 하는 네네.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급하니까 생산해서 정부가 사주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이 유가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저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 저유가 상황이 종료되려면은 세계 석유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급격하게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래야 네. 사우디와 러시아가 다시 감산 그 공조 체제를 네. 복원하기 위한 그 협상을 시작할까로 봐집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19가 아직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석유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가늠하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어려워. 미국 셰일 오일 네. 생산도 저유가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돼야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네. 저유가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외신을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른바 마이너스 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기름을 주는 게 아니라 기름 팔 때 돈까지 함께 얹어준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석유 수요는 뭐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서 네. 생산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석유의 그 재고 물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석유 재고를 저장할 수 있는 여유 저장 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네. 또 원유를 생산하던 유전에서 갑자기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유전이 손상이 돼서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저장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생산 업체들은 네. 당장은 그 생산된 원유를 처분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쪽 입장에서는 네네. 그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다고 하죠. 네. 먼저 좋은 점을 설명해 주시죠. 뭐 좋은 점이라면은 가계 소비자들한테는 그 연료비가 줄기 때문에 네.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네. 이것이 다른 소비 지출로 연결되면은 경제에 좋은 일일 겁니다. 네. 네. 또 산업체들도 석유를 많이 사용하던 업체들은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투자로 연결되면은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이겠죠. 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뭐 여행이 제한되고 경제 활동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이 뭐 위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유가 하락의 어떤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언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큰 그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효과는 뭐 일부 산업업종에서 상당한 그 피해가 예상이 되죠. 예를 들자면 뭐 석유가스 채굴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작해서 수출하는 그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하는 네. 그 도선업종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자원 개발을 하는 뭐 업계의 피해들은 뭐 당연하고요. 또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 국제 석유 시장에서 그 정제 마진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유업도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유소에 가보니까 기름값이 조금 떨어진 거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제유가 폭락한 그 폭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마치 기준금리를 보는 느낌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제유가가 네. 정유사 판매 가격을 거쳐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려면 대략 2주일 내지 3주일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휘발유 가격에서 원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5%? 약간 30%를 넘는 정도이고 네. 나머지는 세금과 주로 세금이죠. 네네. 거기에다가 뭐 정제비용, 유통비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대략 10% 하락하면 네. 국내 휘발유 가격은 3% 남짓 하락한다고 보면은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10달러 정도로 떨어져도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천 원 밑으로 확 내려가는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난 네. 2월 평균 가격으로 보면 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액수가 리터당 네. 873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네네. 원유 도입 때 부과되는 뭐 관세나 또 부과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유회사의 정제비 유통비를 더하면 900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달러가 된다 하더라도 네.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뭐 어려운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